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갑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이게 금요일의 꽉터치에서 두 번째 이제 도전인데 첫 번째 너무 어렵게 해서 너무 서울에서 했었는데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실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그리고 그 2030년도에 부산에서 꼭 이런 엑스포가 유치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제목은 양자 인터넷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런 양자 인터넷, 저희는 인터넷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양자 인터넷이라는 건 아마 제가 한 30년 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는 거거든요.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살다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과학기술은 앞으로만 나갈 거고, 앞으로의 세상은 양자 컴퓨터 같은 이제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오늘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런 단어 몇 개라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 과학고 강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 하여튼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양자정보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 물리학적인 근본 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양자 중첩이라는 것과 양자 얽힘이 무엇인가, 저게 양자 인터넷,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다. 요 단어 두 개만 기억하셔도 여기 중학생들, 사실 고등학생들까지도 요 두 단어만 이해하시면 지금의 기술이랑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양자 정보 기술이 왔을 때 그 차이를 구별해 주는 게 요 두 개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자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저런 걸 만들겠다고 이제 실험을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은 거의 애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같은 이런 양자 인터넷이 되려면 최소 3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이론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계산기라는 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이렇게 뭐 아주 옛날에는, 옛날인 한 BC 2400년경에 이게 우리가 계산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의 첫, 그게 바로 이렇게 추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학생들은 추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추판이 가장 최초의 계산기고 거의 2500년이 된 그런 첫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뭐 이런 것들, 라이프니츠 계산기라든지 뭐 파스칼 계산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전공카드 계산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아날로그 계산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후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뭐 애플 다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 애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 PC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식의 계산기, 즉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그 시초는 ENIAC이라는 이런 엄청난 컴퓨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PC들, IBM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3년이고 저희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너무 당연하게 활용하고 있고 저게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 이런 거에 당연히 익숙하고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 한 채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컴퓨터로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때 이 건물 한 채만한 부산역만한 이런 컴퓨터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획기적인 계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 퀀텀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방식에도 그 양자역학적인 어떤 퀀텀이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양자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양자역학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양자중첩이나 양자얽힘이라는 그런 현상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양자정보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IBM 퀀텀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잡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전한 양자 컴퓨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즉 이렇게 추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산기는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딱 이 디지털 방식에만 익숙해져서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부터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모토를 바꿔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 거고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퀀텀의 시대로 가는 것으로 기조를 잡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천억 정도 투자가 됐다라고 보면 내년부터는 1조 원 이상의 돈들이 그 양자 정보 기술 쪽으로 퀀텀 쪽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양자 정보 기술, 양자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정보라는 말을 빼고 양자 과학기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양자정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정보과학기술에는 크게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양자컴퓨팅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컴퓨터를 만들어야지 지금의 어떤 컴퓨터보다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분야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뭘 하려면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통신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 중에도 퀀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양자 기술 아주 고도의 양자기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센싱이라 그래서 지금의 현미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양자정보과학기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고속의 연산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보안이 강력한 절대로 이게 나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초정밀 계측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합쳐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유자재로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결합했을 때, 우리는 양자 인터넷이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텐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양자 정보과학 기술. 이거의 핵심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활용한 컴퓨팅, 통신, 센싱 기술. 그렇게 이것만 이해하셔도 고등학생까지도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뒤에는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의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양자 컴퓨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QPU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이라든지 뭐 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입력이나 출력은 똑같은데,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CPU가 아니고 QPU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요 칩 하나를 QPU로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칩이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이런 온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고, 초전도라고 하는 꽁꽁 얼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에 뭔가를 박아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QPU라는 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2년 전부터 500억을 투자를 해서 50큐비트라고 불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 IBM Q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시도를 했고, 지금은 400큐비트라고 불리는 그 정도 급까지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IonQ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초전도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아이온 트랩이라 그래서 전자를, 그러니까 원자를 특정한 공간에다 가둬놓고 뭔가 QPU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구글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 팀에서 엄청난 걸 발표하는 바람에 한번 세상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지금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여기에서 만든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초기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리게티라는 곳도 있고, 자나두라는 곳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빛 알갱이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통신에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양자 전송이라는 거, 지구에서 저 우주 끝에 있는 곳까지 양자 정보라는 거를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키분배라 그래서 QKD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식 때문에 이제 안전한 그 어떤 도청자로부터 안전한 그런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려고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장웨이판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을 지상에 있는 곳하고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요 양자 전송을 실제로 구현하는 이런 실험들을 벌써 한 3년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벌써 한 3년 전에 같은데 요 부분을 바꿔치기 하면 돼요. QPU로. 이제 요게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우리는 폼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기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뭐 가전제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의 챗GPT나 이런 것보다 더 빠른 뭔가를 원해서 저희는 또 다른 기술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걸 꼭 전공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꼭 나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0년 후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디지털 기술에서 정보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학 이론이 필요해요.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이 바로 쉐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었고, 잡음이 있어도 통신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거보다 1년 전에 또 마침 삼각김밥을 저희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이런 완벽한 수학적 이론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살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자 정보에서는 아직도 이론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양자 인터넷 이야기로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쉐넌 선생님은 완벽하게 두 가지 이론을 완성했는데, 양자에서는 아직 완벽한 게 없다라는 그 예, 완벽하게 증명을 못했다라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채널 용량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디지털 방식의 기술은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 작동을 하는데, 양자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저걸 지금 이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아무리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디지털 방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저널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이 빨간색 부등호 하나를 증명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재미없어집니다. 이게 더 재미없어지는 강연이어가지고, 원래 보통은 재미없는 것부터 재미있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양자 인터넷이라는 게 30년 후에 만들어지려면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상태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양자 역학이라는 게 있고, 양자 역학에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네 가지 공리가 존재하거든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상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행렬로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건 빼고, 양자 상태는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반지름이 1인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름이 1인 0 이거인 건데, 이 0 안에 있는 한 점을 양자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점을 다른 점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
그게 양자 컴퓨터가 구동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하여튼 네, 이런 거고 특별히 이제 이런 공 반지름 1인 공을 우리는 블로흐 구체라고 부르게 되고 그냥 반지름 2일인 구슬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양자 상태 중에 특별히 이 공 껍데기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순수 상태라고 부르게 되고 공의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점들을 혼합 상태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 원점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양자 상태 중에 가장 복잡한 녀석이어서 요 녀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비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채널 양자 상태가 있고 어떤 양자 상태를 다른 양자 상태로 보내는 그런 어떤 이런 함수를 우리는 양자 채널이라고 불러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엄청 복잡한 수식으로 이걸 보여야 되지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점을 다른 한 점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거, 어떤 함수 그거를 양자 채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채널이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이 똑같은 점으로 가면 100% 정확하게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잡음이 있기 때문에 상태가 변해 나가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얼마나 정보를 잘 전달하느냐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양자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마다 이게 용량이 다 다르듯이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양자 채널도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게 다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이름도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여튼 이런 채널 용량의 이름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채널에서 혹은 고전 채널에서는 고전 정보를 고전 정보로 보내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전 채널 용량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양자 채널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고전 정보인지 양자 정보인지 비밀 정보인지 포텐셜 정보인지 뭐 하여튼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런 종류가. 그래서 일단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양자 중첩이라는 거거든요. 있어야지 양자 정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떤 박스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들어있고 고양이가 들어있는 박스 안에 독극물이 있어서 저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합니다. 저희가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 박스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죽어있으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이 말해주는 특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를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죠. 이건 이런 개는 이제 양자역학을 통달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네. 자, 그리고 양자 얽힘이 또 중요하다라고 했죠. 양자 정보 기술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QPU를 만드는 거라 그랬고 양자 얽힘은 어떤 시스템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두 개 있거나 원자가 두 개 있거나 두 명 사이에 얽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얽히는 거지 엄마 혼자 얽힐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들이 지금의 고전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얽힘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EPR이라는 게 이제 E라는 게 아인슈타인을 의미하거든요.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제 양자역학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냈는데 양자역학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구나.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양자역학을 버리고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셨어요. 그 양자역학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장이론이라는 더 다른 분야로 옮겨가셨고, 하여튼 이렇게 양자 얽힘이라는 거,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고, 이걸로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의 특이한 현상들이 다 벌어지고, 계산을 빨리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얽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건 이런 양자 컴퓨터 속에 있는 이런 게이트를 통해서 CNOT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양자 얽힘 상태를 실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 채널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 어떤 고전 채널이 있고 채널로 구슬을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채널 용량이 1이다라는 말은 한 번에 구슬 하나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뭐 채널 용량이 1이니까 하나 한 번 썼을 때 하나가 갈 거고, 채널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그냥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돼서 100개를 보내면 100개가 나오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채널에 이제 다른 경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사다리 타기 하듯이 보내도 100개를 보내면 1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양자 얽힘이라는 걸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보내면 101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1개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걸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맞다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직 밝혀내고 있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어떤 엄청난, 그러니까 양자역학 혹은 양자컴퓨팅의 엄청난 것이기도 하지만 혹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인터넷이나 이런 말들은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따라가려고 혹은 세계 4위까지 저희가 가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양자 채널 두 개가 있어요. 양자 채널 두 개의 채널 용량이 각각 1인데 당연히 요로 보내면 그냥 보내면 이제 구슬 하나가 갈 거고 밑으로도 그냥 보내면 구슬 하나가 갈 텐데 보내기 전에 양자 얽힘이라는 녀석을 써서 이렇게 뭔가 얽힘을 걸어 놓고 정보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면은 2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총 2라는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양자 채널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걸 잘 활용하면 30년 후에는 돈 벌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경찰대학교 그 거기에 기사를 써달라 그래서 썼는데 아직 출판이 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통장을 두 개를 개설을 하세요. 그래서 양자 얽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돈을 계속 이렇게 전송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자 컴퓨팅이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 경찰대학교 그 원고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팀들이나 이런 걸 미리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기사를 재밌게 써준 게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이게 출판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더 어려운 건데, 어려운 내용인데, 뭐 요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 내부에 있는, 구슬 내부에 있는 어떤 양자 상태를 더 큰 차원으로 보내면, 복잡도가 더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 복잡했던 게 큰 차원으로 가면 더 간단해져요. 이게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뭐가. 하여튼 요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양자 상태의 측도 집약화 현상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는 지금 그냥 편의상 3차원에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까내고 내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차원, 5차원, 26차원이 되면 사과 내부에는 먹을 게 없어요. 사과 껍데기로 모든 게 다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과 껍데기를 먹 26차원에 사는 생명체는 사과 껍데기를 먹지 바보같이 사과 내부를 먹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가능해요. 근데 차원을 더 높이면 한 254차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껍데기도 먹을 게 없고 이제 특별한 적도 부근에 있는 것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자 상태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공 같은 경우는 차원이 높아지면 특별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약 70년 전에 수학자가 그런 걸 증명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차원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양자 상태가 많아진다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양자 인터넷 같은 지금의 인터넷도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양자 인터넷 시대에 양자 정보를 보내고 할 때 그 양자 정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일부 몇몇 분들은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본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 더하기 1은 2가 안 된다라는 사실과 엄청나게 차원이 큰 공간 혹은 그 양자 인터넷상에서 양자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안 된다라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만 양자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보통 뭐 양자 컴퓨팅 강연 가면 다른 교수님들께서 아마 5년 후쯤이면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감히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30년이라고 길게 잡은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덧셈도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양자 빅데이터가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30년 이후나 태워야지 뭐 양자 정보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터넷 없이 못 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처리하려면 인터넷을 써야 되고 뭐 워드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너무 복잡한데 하여튼 뭐 요런 또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뭘까요? 인터넷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컴퓨터들을 쭉 연결한 그냥 그게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인터넷 속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을 어떤 기지국 속에 있는 그런 서버에 연결을 하고 서버는 또 다른 서버랑 연결이 되고 그 서버가 저 다른 이제 개인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혹은 구름처럼 생긴 이런 거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문적인 뭐 이런 용어들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제 한 점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를 쭉 연결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인터넷 그러면 이제 이런 유튜브 뭐 금요일의 과학 터치에 재밌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걸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문 찾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주로 구글을 활용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의 시초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도 역시 미국에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즉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을 했던 거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실험하는 곳이랑 그걸 관리하는 곳이랑, 뭐 맨날 그 사막에서 차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덥고 한데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인터넷 그 네트워크를 우선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을, 그러니까 원자폭탄 만드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그게 성공적이었고, 그게 이제 미국 전역에 이렇게 인터넷을 까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인터넷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70년도에 이런 게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 2위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2위인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랑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랑 구미에 있는, 현재는 이제 대전으로 이전을 했는데 구미에 어떤 기술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구미에 있는 기관이랑 먼저 인터넷 실험을 합니다. 요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요게 이제 저희가 세계에서 2위로 이제 인터넷을 실현을 했고, 뭐 작년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에서 지금 한참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 저희가 세계 2위로 이런 걸 했다라는 거고, 양자 인터넷은 그래도 한 3등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1985년도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런 인터넷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제가 기원 드렸는데, 여기 보면 1996년도에 인터넷 엑스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엑스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40년쯤에는 부산 인터넷 양자 엑스포 이런 것도 한번 뭐 기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양자 인터넷. 양자 인터넷이 뭔지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완성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도만 저희가 조금씩 이제 그 길을 찾아 나가려고 이제 그렇게 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양자 얽힘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하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양자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거를 양자 인터넷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렇지만 양자 인터넷도 역시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구현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무언가가 될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통신, 양자 센싱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정보를 처리하고 하는 과학기술의 끝단에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을 거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실현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이런 또 이상한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이론을 하는 사람들 혹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 이외에 이제 정말 공학자들도 양자 인터넷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그냥 양자 인터넷이 아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한 그런 어떤 정말 양자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뭐 이제 학생들이 점점 이제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 인터넷이라는 거를 그냥 막연히 실험으로 한다라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양자 인터넷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저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먼저 선행되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많은 응용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제가 이제 국제 공동연구단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여튼 아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실험으로 할 수 있는 모델도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지금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짜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IITP라고 이제 하여튼 국가 기관에서 또 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요걸 4월 초에 이제 요게 출판이 된 건데, 기존에 이렇게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제가 예전에 있던 걸 쓴 거고, 이렇게 양자 채널의 특이성이라든지 양자 컨텐츠 같은 것도 미리 고민을 해보고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써서 이렇게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맺은 말로 가름을 할 텐데요. 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네? 네, X선 맞는데 이게 뭘까요, 근데? 오, 맞습니다. 오! 야. 맞아요, 맞아요. 오, 이거 아는 친구가 있네. 그러니까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게 뭐,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 X선 그림만 보고 이게 DNA의 그 이중 나선 구조다라는 걸 뭐 왓슨, 크릭 이분들이 발견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진을 찍은 분은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이제 여자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이 사진을 찍었고, 하여튼 뭐 그 사진 뭐 다른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 사진으로부터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다라는 그런 게 밝혀진 것처럼, 양자 인터넷 이런 것도 너무 추상적이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뭔가 끼워 맞춰 나가서 하여튼 미래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뭐 멋진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자, 양자 정보 과학 기술, 양자 정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통신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핵심에는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뭐 양자 기계학습이라든지 양자 인공지능 뭐 이런 다른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이해를 하고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양자 정보 기술과 관련해서 너무 사실 막연한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먼 미래를 보는 좀 해안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 연구자들도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정부의 기조처럼 디지털을 이제 정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반도체 기술도 저희가 이제 2나노 뭐 이하로 줄이면 그거는 양자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술 말고 다음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게 분명히 입증이 되어 있고, 그런 섬세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성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이런 게 있고, 뭐 저희 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서울대 학생도 있고 뭐 가이스트 학생도 있고 경찰대 학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도 있고 뭐 부산대 학생도 있고 뭐 세종대 학생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 뭐 자연과학이나 기술에만 국한된 친구들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을 쓰는데 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만 써야 된다 이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양자 정보 기술에도 좀 다양한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팀을 꾸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부생들만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